네, 요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모임이나 행사들도 취소가 되고 있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면서 아, 참 외롭고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참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 병에 내가 걸리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나나 내 주변 친구들, 나의 가까운 가족들이 걸리게 된다면 어떡할까? 이런 스트레스,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요. 제가 와 있는 이곳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런 피해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 위해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팀장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에 대략 어느 정도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계시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상담된 게 441건입니다. 그러면은 주로 상담 진행해 보신 결과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네네.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생활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악몽 꾸면서 이런 불안함을 네.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위로부터 이제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걱정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상담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분들은 이제 부정적 감정인 불안, 우울, 분노 이런 감정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하고 있지만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꼭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분들도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생기고 우울함을 네. 토로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상담을 제가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네, 저희 정신건강센터로 찾아오시거나 네. 밤이나 야간인 경우에는 1577-0199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77-0199번이요. 네네. 네, 1살부터 네, 1살부터 99살까지 마음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누구라도 전화하시라고 1577-0199입니다. 네, 1577-0199번 네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곳에서 정신 건강을 상담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업무 시간은 6시에 종료가 돼서 지금 퇴근을 하셨지만 한번 직원분 모시고 상담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상담 업무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저희 원래 기존 회원 제외하고는 하루 평균 3건 정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이 코로나19 관련 상담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격리로 많은 분들이 힘들고 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위해서 힘내라고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힘드신데 이럴수록 보건당국의 지휘 아래에서 방역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 세정제 사용 등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셔가지고 우리 모두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퇴근 시간 이후에 나와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일선에서 많은 수고로움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요즘 면역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몸의 면역력만큼 이 마음의 면역력도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인정이었습니다.